네, 오늘 장 마감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는 3,200선 장중에도 다시 느껴냈고요. 코스닥은 0.79% 오른 1,030선 그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감에 또 좋은 종목을 담아봐야겠죠?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명군도 박진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매일 수익으로 또 화답해주시는 우리 박진환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보고 또 새로운 종목을 담아볼까요? 네, 오늘 뭐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IT하고 또 바이오가 강하네요. 오늘 우리가 엑시콘을 한번 편입을 했었죠. 네. 엑시콘 관련해서 뭐 차세대 램인데 엑시콘이 현재 우리가 4월 초에 우리가 매수를 했네요. 14,450원에 지금 현재 한 7% 정도 수익인데 간만에 반도체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가니까 뭐 반도체도 한 번 가져야 되겠죠. 고점이 지금 멕시콘이 1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000원에서 정확히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오늘 양봉 딱 하나 나왔네요.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17,000원까지는 수익 전략으로 보장 지금 됐고 바이오 종목 하나 우리가 떠났던 거 바이오톡 스펙이죠. 네, 바이오톡 스펙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종목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12,000원 뚫었네요. 바이오톡 스펙 쓸 필요는 주가도 좋은데 바이오톡 스펙 너무 싸다. 네, 바이오톡 스펙도 1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계속 가져가 보자. 우리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변이되면서 제약주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제약주 관련해서 실적적 전평가 될 종목 하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요,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 경동제약을 편입하고요. 코드명은 011040입니다. 네. 뭐 관련된 키워드 보니까요, 일단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산주, 건물이 빌딩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영업이 300억대.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덱사메타소, 이것도 하나 있고요. 덱사메타소는 저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해서 맞은 약품이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덱사메타손 키워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즉 생명이 위독한 환자, 스테로이드 치료 공급의 지침을 발표를 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19 중증 환자,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보시게 되면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덱사메타손, 그리고 하이드로코르티손. 그리고 메틸프레드니솔론, 프리드니솔 이게 네 가지 나왔는데 이 경동제약이 덱사메타손하고 메틸프레드니솔론 이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네요. 보시게 되면 경동덱사메타손이라고요. 이건 수출용이고요. 스펄론정은 이건 부신 호르몬제입니다. 이 두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상당한 효능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틸프레드니솔론도 덱사메타손하고 비슷한 효능이죠. 뭐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 임피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팀에서 덱사메타손과 메틸프레드니솔론 이걸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죠. 실제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20%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치료받은 코로나 중증 환자들에게 생존율이 68%나 증가됐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경동제약 덱사메타손, 덱사신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 피질 호르몬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죠. 사실 이게 오래전에 나왔던 약품이에요. 이게 천식 치료제거든요. 기관 호흡기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들은 뭐 상당히 검증이 된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경동제약 기업 펀더멘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8위를 달리고 있네요. 경동제약이 시장 점유율을 8위를 달리고 있고요. 매출액도 거의 지금 현재 유한양액 60자, 대용제약, 중국제약 다음으로 8위 시장 점유율. 그래도 10위 안에 곧 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가락구 봉천 등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그래서 자산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가총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그림으로 봐서는 몇천억은 충분히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제약 저평가 알짜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매년 2천억에서 250억 사이 납니다.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이죠. 네, 알짜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10%, 유보율 1,717%, 영업이익률이 무려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네,
배당금도 2.6에서 5%까지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PBR 1.2 이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지역성 가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경동제약이 18,000원에서 작년 7월달까지 고점을 찍고요. 지금 거의 한 10개월 아주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바닥 부근은 19,500원 정도 확실하게 다져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목표가는요. 반등하는 부분 14,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 선정가는 최고 바닥 부분 9,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변종 확산으로 인해서 바이오와 제약주 감소가 있습니다. 시젠 7%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제2의 후속사 종목들 공개할 테니까요. 샵2034로 박중남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휴대폰으로 편하게 무료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자세한 내용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샵2034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기 마칠 때까지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정태근 팀장,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태근 팀장님, 오늘 장 마감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금호석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온 종목인데 뭐 결론은 실적 때문에 네. 일단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실적 모멘텀을 해서 중요한 것도 매수 타이밍인데 오늘 6% 넘는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네.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에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4,500원에서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6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분기마다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분기 영업이 좋게 되면은 또 당연히 연간 영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이던스는 한 1.5천억인데 이렇게 그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또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 이 정도로 또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사상 최대가 아니라 사상 최대 플러스 전년 동기 대비 또 증가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대치 뭐 시장의 기대치를 할지 증권가의 어떤 기대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치가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예측을 하시겠지만 라텍스 수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텍스 수요 증가로 인한 합성 고무 부분 그리고 이 합성 고무 부분 라텍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 뭐 차량 반도체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까지는 어쨌든 완성차라든지 전기차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타이어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전반적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합성수지라든지 패널 유제 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뭐 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결론은 뭐 실적 모멘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좀 부분을 보자면은 날짜를 좀 보게 된다라면 3월 29일 날 일단은 갭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었다가 다시 21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난 이후에 오늘 5일선과 21선을 지지받고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경 매수가 아닌 추정 매수 한번 해보면은 저는 괜찮다라는 판단에 일단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는 판단에 일단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2천 원 정도 잡았는데 좀 3천 원만 좀 상위 조정을 하겠습니다. 26만 5천 원 이하 요 가격을 주게 되면은 일단 매수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돌파 이후에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9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4만 9천 원이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네, 저는 넷마블 들고 왔습니다. 넷마블이요? 네, 최근에 이제 게임주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넷마블도 이제 제2의 나라라는 또 이제 대작 게임이 이제 사전 예약을 벌써 하고 있죠. 한 이제 5일 정도 됐는데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 그리고 뭐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든지 뭐 이후에 그 세븐나이츠 관련된 그런 IP들도 지금 또 추가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임들이 잘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블록 형식으로 신작 게임들에 대한 이런 라인업들이 많이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천스닥을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또 이제 코스닥을 좀 주도할 업종이 어디일까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업종이 좀 게임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판호 관련된 얘기들도 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한용 해제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뭐 텐센트가 좀 적극적으로 또 투자했었던 이런 과거 행보들을 좀 봐게 됐을 때 이런 관계 개선에 따른 이제 판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넷마블도 충분히 판호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뭐 웹젠이나 이런 더 중국 관련된 그런 IP가 더 부각되는 쪽이 더 먼저 급등은 나오겠지만 넷마블도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넷마블 같은 경우 또 지분 투자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기업입니다. 뭐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하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앞으로 상장할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지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지분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사실 이 종목이 20만 4,5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도 하이브 빅히트에 좀 지분 투자했었던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같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14만 2천원부터 14만 7천원까지 지금 현대 밴드 안으로 좀 들어왔는데 웬만하면 이제 매수권 하단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만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지분 투자가 제대로 좀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라인은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만 7천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 만약 이 라인 이탈되게 됐을 때는 다시 12만 5천원부터 13만원 라인 이 횡보 구간에서 다시 잡아가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